제가 여기서는 작가예요. 영화를 좀 썼어요. 예. 네. 제가 영화 신호의 또 감독이라서 영화에 대한 내용을 쓰다가 고뇌에 빠진 것이고 영화를 좀 보다가 영화 속에 나온 어떤 인물 때문에 뭔가를 크게 느끼고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빠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일어날 때 이거 좀 가리고 일어나야 되나? 너무 야한데? 잠깐만 이건 너무 풀어야지. 하나 잠가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이거를 지금 가면 안 되고 연결 좀 해야 돼요. 그래요? 이게 누워서 제가 쓴 글을 보고 이건 아니야. 됐습니다. 이건 아니야. 한 번 더 하고요. 이건 아니야. 약간 이게 많이 타는데요. 부끄러운데? 너 지금 환자를 잠깐 만드는 거 같아 계속. 함께 가요. 뭐 이거 뭐 그런가? 네, 뭐 컨셉이에요? 사랑이고 100번 팔이 약간 너무 늦었어요. 한 번 더. 아 늦었어. 네. 내가 왜 슬로우를 걸지? 너의 전체 슬로우를 걸지? 안무 진짜 너무 많이 틀렸다.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너무 빨리 끝났어. 솔직히 좀 아쉬워. 그죠? 다 잘했지. 완벽한 거는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릴 거 같았어. 너무 이게 좀 섹시한 거 아니에요? 점점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? 그게요. 작품 때 오고 뮤비 때 두 번째 오는데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주셨어요. 제 카운터에 계신 사장님께서 또 본다고 네,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기는 저의 꿈속의 공간이에요. 네. 꿈속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. 네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형 힘내세요. 반갑습니다, 이제. 네, 부탁해요. 컷. 네, 넘어갈게요. 좋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좋습니다!